세상을 보는 큰 교육, 시대를 읽는 새 교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1972년에 세계학과 10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여 지난 50년간 총 17,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2022년 현재 총 8개의 학과와 2,000여 명의 재학생을 지닌 단과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1972년 교육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범대학에는 12개 소속 연구소가 운영 중이며 전공 분야별로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0년을 기리며 50년을 그리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다라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인재를 키우고 우수한 교육자를 배출해왔습니다. 사범대학은 크게 세 개의 건물과 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범대학 본관 건물은 1956년 완공된 농과대학 건물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1985년에는 고려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체육생활관이 준공되었고 1988년에는 사범대학 신관 건물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준공된 인문강의동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박양숙 여사의 100억 기부에 힘입어 7층 규모의 운초우선 교육관이 2010년 설립됨으로써 현재의 사범대학 건물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범대학은 1972년 12월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3개의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회 신입생을 모집하여 첫 졸업생은 1977년에 배출되었습니다. 이후 수학교육과가 76년에 추가되고 77년에는 국어교육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3년 역사교육과가 추가되면서 오늘날 8개의 학과체제의 사범대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1988년 신설되었던 미술교육과는 1999년부터 미술학부로 독립하였으며 1995년 신설된 컴퓨터교육과는 2015년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로 분리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운영 중인 산하 12개 연구소는 각각의 연구소 설립의 목적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부터 각종 연구과제의 수주를 통해 학교 현장과 연구기관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그 연구 결과를 다시 학교 현장과 사회에 환원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해외 교육 실습생을 파견하는 등 세계 어디에서도 소통 가능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예비교사들이 미래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국내 사범대학 최초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등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할 최적화된 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 사범대학은 전국 단위 사범대학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미래교육에 특화된 중등교사를 배출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범대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사범대학은 지난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50년 한국의 미래교육을 구상하기 위해 지난해 첫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매달 미래와 교육이라는 두 키워드를 창의적으로 엮어주는 강연자를 초청하여 그동안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교육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사범대학 5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되는 미래교육연구원은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싱크탱크로 성장하려 합니다. 즉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디자인하고 하이브리드로 여러 교과와 기관이 연결될 뿐 아니라 공감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포용하는 교육의 비전을 지향합니다. 50년을 기리며 향후 50년을 그리는 새로운 노선이 한국의 교육뿐 아니라 세계의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공헌하는 날까지 사범대학의 연구실과 강의실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